뭐야, 오늘 날씨 왜 이래? 이거 안개야? 런던 그레이트 스모그는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지속되었으며 5일 동안 일상생활을 했을 뿐인데 현대추산 약 12,000명의 사망자가 나온 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되는 영국 역사상 최악의 대기오염 사건이다. 1952년 12월 5일 맑은 하늘로 시작한 하루는 날이 갈수록 안개가 짙어졌고 산업혁명 이후 드문 일이 아니었던 안개의 장막이 빅벤, 세인트 폴 대성당, 런던 브릿지를 가리기 시작했다. 아씨, 밖에 누가 가습기 틀었나? 야야, 이러다가 거치겠지. 오버 좀 하지 마라 임마 하는 마음들이 런던을 잠식했고 더러운 공기를 뒤로한 채 황이 다량 포함된 저급의 석탄으로 그레이터 런던의 화력발전소들을 가동하며 가정에서는 난로를 때웠다. 하지만 이때 일어난 런던 일대의 기온 역전, 쉽게 말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정상적인 대기는 온도가 높으면 위로, 온도가 낮으면 아래로 순환이 일어나죠. 그런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올라가는 역전층이 생긴다면 온도가 높으니까 위로, 온도가 낮으니까 아래로. 응? 이게 뭐야? 이렇게 순환이 없이 안정해져 버린다. 이러니까 막 신나게 태워 발생한 아황산 가스 등 유독물질이 나가 못 나가. 대답해. 당연히 못 나가. 그렇게 해서 발생한 스모그는 유황 입자로 가득했고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며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특히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또한 런던 지하철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을 불구로 만들어 템즈강 보트교통 중단, 열차 취소, 항공편 결항, 영화관은 노란 안개로 화면을 볼 수가 없었고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새들이 건물에 부딪혀 죽었다. 가시거리가 몇 미터로 줄어들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길을 걸을 때 발을 볼 수 없었는데 이렇게도 앞이 안 보이니 어린이들은 길을 잃기 십상이었고 범죄자들은 스모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인도에는 기름지고 불순물이 가득한 검은 액체가 흘러 사람들은 미끄러지기 일쑤였으며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런던 사람들은 마치 탄광에서 일하다가 온 것처럼 얼굴과 특히 콧구멍이 검게 변해 있었다. 앞서 말했듯 12,000명의 사망자가 나왔으며 주된 사망 원인은 저산소증과 황산가스로 인해 폐에 고름이 차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이었다. 이 스모그 사건은 이후 1956년 청정대기법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도시의 주요 열원을 석탄에서 무연탄, 전기, 가스로 전환하게 하였고 수년간의 교체기간마저 치명적인 안개가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근데 뭐, 내일은 맑겠지.